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봐봐요. 이 부자는 잘 살다 죽었어요. 그 지옥 갈 뻔했어. 근데 이 부자가 그럼 어떤 말이에요? 부자들 지옥 간대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부자도 지옥 간대. 가난한 거지가 천당 가겠냐 그러면. 이 부자가 이게 이 사람이요.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왜냐? 약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좋은 사람이야. 왜? 자기 집 대문에서 거지 나사로를 평생 얻어먹게 허락해 준 사람이야. 여러분, 한 집을 계속 가서 얻어먹어 보세요. 세 번 가면 쫓겨납니다. 아무리 그분이 믿는 집이라도 세 번을 계속 가면, 아유, 좀 딴 집 좀 가보세요. 아, 그 판교시내 갈 때부터 계속 우리 집만 와요, 진짜. 전혀 해도 너무하네, 진짜. 예수 믿어도 그래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거절을 안 하고 평생 그 집에서 달고 얻어먹으니 좋은 사람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옥에 딱 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는 누구 자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천국. 그것이 아니라고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만들 수 있다. 그 설교를 이 부자가 못 들은 거야. 요한의 설교를.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 못 간다고 설교를 했어. 그러면 이 부자가 그 설교를 들었다면 뭘 했어야 돼? 회개를 했어야 돼. 삭개오같이. 삭개오같이. 근데 그 설교를 못 듣고 이 사람은 그냥 천당 가겠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거 믿고 나름대로는 가난한 사람을 평생 얻어먹게 했다는 자기 윤리 기준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다. 아브라함은 이 부자는 인격자야. 내가 볼 때는요. 인격자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자기는 받을 줄 아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든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딴 건 다 양보한다 이거요. 내가 진급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 양보한다. 껍 떨어지면 어쩔 거야. 그냥 어차피 직장생활 평생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또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못 벌었다. 아까 지금 뭐 돈을 다 벌면 누구는 가난하게 살겠어. 못 벌기도 없다. 또 벌기도 없다. 그런 것이지. 네? 뭐 내가 병이 났을 줄 알았다가 죽은 것도 아까 지금 뭐 언젠가 죽지 뭐 지가 뭐 아니 뭐 고치는 의사는 다 산디야. 응? 그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갔네. 이거는 양보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면 안 되는 거 하나 딱 고르면 그게 뭐예요? 구원만큼은 분명히 받았냐? 이거는 체크하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나는 내가 침례교 목사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그런 침례교 목사라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구원만큼은 이리 봐도 구원이 분명하고 저리 봐도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놓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지. 내 말이 뭐 구구절절이 하나 틀린 소리가 있어? 내가 더 노골적으로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요. 왜? 말하면 또 자꾸 나보고 깠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요.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다 오면서도 야, 나 너 천국 가려면 담배 끊어라. 그러면 아우, 나 진짜 회개해야 돼요. 딱 끊어야 되는데. 택한 백성 어디 가겠냐? 그게 바로 이 부자의 사고라 그 말이오. 택한 백성은 무조건 천국 간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오. 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거예요. 택해서 뭐 훌륭하고 무슨 뭐 능력 받아서 훌륭하고 지식이 있어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렇게 훌륭함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삶. 아,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돌아보는데 여러분이 무언데 안 돌아보냐 그 말이오. 에? 어이!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봤어? 그런 능력 받은 사람도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데 여러분 쥐뿔도 능력도 없으면서 왜 안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장가도 안 하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봤어? 그런 사람도 낙오될까봐 날마다 죽는다는데 시집장가 다 가고 못된 짓 다 하면서도 천국 갈 줄 알고 뭘 믿고 그렇게 사는 거냐 그 말이야 진짜.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방종이고 남용이고 객기지 객기. 잘 마셔.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뭐야 야 지옥 보내겠냐. 그건 객기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담대함입니까? 어? 술 먹고 아 떼려면 떼려라구려 그게 담대한 겁니까? 그런 건 그냥 팍 그냥 술이 번쩍 깨버리게 후드를 패버려 정신 바짝나.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내가 볼 때는 이거 남용 순 객기하는 거야 객기.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하면서도 아이고 뭐 한번 백한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도 희한하게 한쪽만 붙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택한백성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게 바울이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바울이 택함의 교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칼빈을 지나면 바울이요. 그런데 바울이 왜 훌륭하게 그렇게 택한백성임에도 그렇게 능력을 행했음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오늘날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꾸 잘못되고 왜 오늘날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자꾸 잘못되는 줄 아세요? 자신을 날마다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나를 죽이고 내일 또 나를 죽이고 자꾸 나를 죽여야 돼. 내 욕심을 죽이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예 죽으려고를 안 하지. 응? 아, 겨우 살려놨는데 또 왜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살고 내 안에 예수 살아야 거기서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이 사는 거요. 아멘?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착각하더라도 뭐만큼은 착각하지 말자. 구원만큼은 착각하지 말자. 시작.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상에 있는 성령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내가 일곱 명을 오늘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지금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원리입니다. 시작은 뭐해도 미약해도 나중은 내 그거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 뭔 말이야 그게? 나비 효과. 나비가 그 뭐 나비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날갯짓을 나비가 살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비 날갯짓에 뭐가 생겨? 바람이 생기잖아. 이 바람이 살살 이게 파장을 치고 지구 반대편에 가면 폭풍이 돼가지고 빌딩을 잡아뜨린다는 거죠. 그게 나비 효과야. 응?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 그게 나비 효과야. 이 본문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비 효과 역사다. 시작. 응. 자, 그러면 이제 일곱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 여기 이 성령의 인격자도 아니고 금수도 아닌 성령에게 쓰임 받은 나비. 첫째, 아담과 하와의 나비 효과입니다. 아담과 뭐라고? 하와.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은 딱 두 명입니다. 아담하고 하와. 나머지는 다 둘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아담과 하와이고 나머지는 다 누구 작품이요? 아담과 하와의 작품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God create 한다. 하나님은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man, make 한다, 이거. 인간은 뭐 하고? 만들고. 그렇죠? 창조, create과 make의 차이가 뭐냐?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고, make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 왜? 전능하니까. 인간은 무에서 유는 못 만들어내. 그래서 인간은 창조를 못 하는 거야. 인간은 make를 해. 하나님은 create를 하고. 너무 수준을 높였나? 아니 나는 판교가 좀 수준이 있는 데라고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 지금 머리 열받게 수준을 높여봤어 좀. 어떻게 아르는 듣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은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은 뭘 못해? 창조를 못해. 인간이니까. 알겠죠? 네. 인간은 창조를 못해. 인간은 만들 것만 해. 뭔가 있어야 하여튼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그건 창조가 아니죠. 만든 거죠. 뭘 가지고?
쇠덩이 가지고. 그렇지. 근데 쇠덩이를 누가 못 만든다? 사람이 못 만든단 말이야. 왜?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둘이 만들고 나머지는 아담과 하와 빼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아담을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하나 하고 이제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대한민국에 딱 한 명이 산다. 어떨까? 에? 대한민국에 5천만 인구가 없고 딱 한 명이 산다. 어떨까? 외롭겠지. 근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이다. 그 말이야. 왜냐? 우리는 같이 살다가 혼자 사니 외롭지. 원래 혼자 살면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조금, 이 쌍방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에? 일방 생각을 하지 말고 쌍방 생각을 해. 골프 치시는 분들이요, 제일 배기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앞팀입니다. 앞팀. 아씨, 저것들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배기 칠 때 앞팀이 안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앞팀 비기 치는 줄만 알지 내가 뒷팀한테 비기 칠 다른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 참, 알고는 알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봐봐요. 제가 이제 공중 화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이 안에 계시고 내가 밖에 있어요. 자, 녹화하면 안에 녹화하세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따, 똥도 어지간히 오래 싸네. 아, 있는 똥 싸우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똥을 만드는 거예요, 뭐요? 예, 그래, 이제 그 사람이 나왔어. 내가 싸려고 앉았더니 이제 여러분이 밖에 있고 내가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밖에서 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아따, 씨, 똥도 어지간히 오래 싸네. 아, 있는 똥 싸우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똥을 만드는 거면. 그래야 하잖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자꾸 두드리면 어지간히 너 두드려 쌌네. 아니 화장실이 덜 앉아있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씨. 똥이 다 들어가네 그냥.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뭘 모르냐면 네가 아까 두드릴 때 그 사람 똥 들어간 건 모르는 거야. 인간이 남을 어렵게 한 건 전혀 모르고 지 어려움 당한 것만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억울하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왜냐? 억울한 걸 느껴서 그러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상대편에게 주고 살았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인간아. 아이고 아이고. 제가요 결혼을 해가지고요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새 빵을 살았어요. 주인집은 공무원이었고 새를 줄 정도 되니까 큰 부자는 안 있어서 그냥 내가 볼 때 참 부러움 없이 착하게 살았어요. 김장을 할 때가 됐는데요 배추 살 돈이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머리를 대가지고 주인집에 배추를 다듬어 줬어. 다 김장을 해줬어. 아랫방 새댁이니까 주인집 아줌마 다 도와줬어. 이 사람 생각은 그 다듬은 그 껍질을 주워 와가지고 그놈을 겉절이라도 해 먹으려고, 시래기라도 해 먹으려고 딱 모아가지고 이놈을 착 이제 싹 모아가지고 들고 오는 순간 아무 말도 말했어야 돼, 이 주인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래요? 돼지 주려고 그랬네. 나는 지금 그걸 뭐 하려고 그랬는데. 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의 의도가 나쁜 의도요 좋은 의도요 아무 의도가 없어. 그냥 한 말이야.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집사람이 그걸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랬었다고. 난 참 우리 집사람이 지혜로운 게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내가 혹 열받아가지고 목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돈 벌러 나갔을지도 몰라. 그러면 오늘 이런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 근데 참 우리 집사람이요 계속 참았다가 요즘에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고생이 끝나고 고생을 얘기하면 추억이지만 고생할 때 고생 얘기하면 비참한 겁니다. 아우, 나는 막 뭔 말을 해도 이 말이 왜 이렇게 멋있나 몰라. 어? 자, 내가 금방 한 대로 얘기해봐. 시작.
그 봐, 여러분은 해주고 해라고 해도 잘 못 오잖아. 하여튼 특수해, 머리가 아주.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또 느낀 게, 아, 판교 머리도 별거 아니다. 내가 지금 그걸 느낀 거.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말에 시점을 잘 찾아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좋은 차를 사줬을 때 놀라지 마세요.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 주인 그분이 어디 사는지 알면 아무 이유 없이 그 차를 몰고 그 집 도받고 돌다 오고 싶더라고. 딴 뜻은 없어. 나 요새 이런 차 탄다고 그냥. 하하.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두 가지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편의 가슴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못을 박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보에다가 매일 써서 읽는 말이 말만 없어도 훌륭한 거다. 왜? 내가 하는 말 속에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가. 저도요,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설교할 때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내려오면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해요? 그 표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솔직히 어쩔 수 없어서 설교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내 이 재밌는 설교에, 내 나름대로 은혜롭다고 하는 이 설교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은 내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왜 없겠냐 그 말이지. 내가 모르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괜히 내 설교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 말이지.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상처가 되듯, 그래서 말을 가능한 한 조심하는 게 좋겠구나. 왜? 몸에 난 상처는 낫으면 그만인데 말로 받은 상처는 잘 치워지지 않는다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요게 더 중요합니다. 그 우리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한테 그 얘기한 걸 기억하실까 못하실까? 전혀 못하죠. 그러면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 걸 못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냐. 에이씨, 나도 잊어버리자. 고통을 주려고 말을 해도 고통받으면 안 되거늘 굳이 그런 의도도 아닌데 내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령 설교로 여러분을 들이다 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까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여러분을 책망했다고 할지라도 책망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도도 아닌데 왜 나를 깠다고 듣냐 그 말이지. 내가 여러분을 전혀 깔려본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왜 깠다고 듣냐 이 말이오. 나는 그냥 하는 얘기를 개떡같이 말해도 잘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왜 잘떡같이 말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듣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대박자.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들으면 1등,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2등, 찰떡같이 말하는데도 개떡같이 들으면 3등, 개떡같이 말하고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4등. 자, 1등 시작. 무시 개떡개떡개떡개떡 그려. 아담은 외로움을 몰랐어요. 그냥 혼자 사는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 해서 여자를 잠들게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노벨상 달 위대한 발견을 제가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여자다.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은 중문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입은 양복도 아니고, 내가 차는 타도 아니고, 내가 신은 구두도 아니고, 천하 없는 귀한 것이 내게 있을지라도 아내를 능가하는 선물은 없습니다.
근데 등신 같은 남자들이 그걸 모르고 왼수인 줄 알고 살아요. 이런 바보 멍퉁구리 같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여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남자가 생명을 걸고 투자하는 건 여자입니다. 여자를 얻어올 때, 여자를 사랑할 때 남자는 별을 딸 수만 있으면 따다 줍니다. 딸 수가 없어서 못 따오지. 달을 딸 수만 있으면 따다 줍니다. 딸 수가 없어서 그냥 있는 것이지. 심정이. 동이 보셨어? 동이? 임금이 동이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임금이 동이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동이야. 임금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너 나하고 둘이 도망가자. 그게 사랑입니다. 다 버리고 둘이 도망가자고 하는 건 차가 아니요. 차 보고 야 도망가자 그럽니까? 집 보고 야 여자밖에 없습니다. 여자밖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누구다? 그러며 내가 이걸 깨닫고 우리 아내에게 여보 왜?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야.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 해줬어? 그래서 누가 해? 내가 그냥 깨달은 거지. 그랬더니 뽀뽀를 이쪽 귀때기에서 이쪽 귀때기까지 하는 거야. 나보고 제대로 깨달았다고.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변질이 온 겁니다. 그 사랑이 딴 데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김마담한테 가서. 나는 경상도 남자는 말이 없고 무뚝뚝한 줄만 알았어. 말이 없어. 하도 없어서 세보니까 딱 3마디 하더라네. 밥 먹나? 얼라는 자자.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안 그래? 경상도 남자들 부인 말고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 보면요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어. 시끄러워서 나는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죠. 천만에 술 먹으면서 술집 여자하고 얘기할 때 보세요. 마누라한테 밥 먹었나? 마누라한테 술집 밥 먹었나?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해. 그러나 꼭 틀리다고도 생각을 안 해. 이 세상에 사랑이 들어가면 안 친절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미움이 들어가면 친절한 사람 없습니다. 왜 남편이 아내에게 불친절하고 왜 아내가 남편에게 불친절한가? 간단해요. 사랑이 빠지고 미움으로 대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려? 넌 아직 결혼 안 했지? 에? 했어요? 했어? 근데 왜 이 시무원 뜻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 아내는 아담이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선물입니다. 네,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시시한 걸 기도해서 받지 진짜 중요한 건 그냥 주신다. 시작.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보면 되게 시시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더라고. 왜? 우리가 몰라. 그걸 구할 줄을 몰라. 어? 아담이 하나님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여자 좀 줘봐. 여자 줘봐요. 어떻게 혼자 살아라고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뭐 알았다 여자 주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어. 여자 달라고.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준 것처럼 천지창조일에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이 넓은 지구의 우주에 그냥 나비 두 마리 같잖아.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생겨가지고 보세요. 지금 와서 보니까 죽은 사람 다 빼고도 67억이 살아있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 근데 오늘 여러분, 자, 여기서 깨닫는 사람은 팍 깨달아보세요. 어이! 가만 있어봐. 여보, 당신 오고 나오고 말이요. 우리 국가를 하나 만들어버립시다. 800년만 지나면, 두 사람이 800년 지나면 국가가 됩니다. 잘 못 알아듣네? 내 얘기해줘. 우리 장인하고 장모님 둘이 만날 때는 두 분이 만났어요. 자식을 일곱을 낳았어요. 아홉 명 됐어요. 그 일곱이 다 짝을 하나씩 찾아왔어요. 14명에다가 둘, 16명 됐어요. 그 일곱 명 자식들이 짝을 찾아서 애를 둘씩 다 낳았어요. 또 14명. 부모 14명, 자식 14명, 28에 둘, 30명이요. 그 애들이 다시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다시 둘씩 나가오면 일개 대대요, 벌써. 중대. 금방 국가 되지 않겠어? 우리 장인, 장모님 두 분이 만나서 이것이 몇십 대 가면 국가를 금방 이룬다, 그 말이요. 그럼 말을 바꿔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을 시켰다. 여러분은 아기 죽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국가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기념으로 국가를 하나씩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를 많이 낳지만 딴 건 소용없고 딱 제대로 난 게 이삭입니다. 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왜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 독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아무리 강조하려고 해도 꿀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요? 유대인이야. 다른 민족은 말이요, 겁을 주면 겁먹어서 되고 돈을 쓰면 돈에 넘어가고 여자를 쓰면 돼. 이 유대인들은 이것들은 머리도 좋은 데다가 단결도 자르는 데다가 돈을 써도 안 되고 여자 보기를 돌고 이것이 도대체 되질 않아요. 그러니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유대인 때문에 나타낼 수 없다는 걸 결론 내리고 방법이 하나 있는데 씨를 말려버리자. 그래서 죽인 거예요. 무조건 누구는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그리고 600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근데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죽여갈 때 역사학자가 단언을 했어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멸종시키지 못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유대인을 멸종시키려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그 이삭을 죽였으면 된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나. 하이 나 참. 아, 그래서 이 설교하는 사람도 수준이 좀 있어야 되지만요. 밑에도 좀 수준이 받쳐줘야 돼. 아유 진짜. 지금은 유대인이 몇 명이요? 지금은?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 몇 명이냐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알아요? 판교 집값. 한 천만 명쯤 됩니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 본토에 한 500, 600, 한 4, 500 살고 흩어진 사람이 한 600 정도 이렇게 한 천만 좀 넘을걸 그럴 거예요. 유대인이 그 멸종 못 시킵니다. 멸종 못 시켜요.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을 테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유대인이 몇 명이었어? 한 명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한 명만 죽이면 뭐는 끝나. 유대인은 멸종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 부자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세상에 지옥 가면서도 아브라함. 근데요, 이건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건데요. 아브라함은 좀 죄송하겠어. 왜냐? 아브라함을 쭉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독교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호메트는 인정을 안 하잖아. 그런데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은 좋아하고 기독교도 아브라함은 좋아하고 이쪽 인기가 더 좋아? 내가 연구한 거예요. 뭔 말인지 금방 눈치챘어요? 응. 이게 좀 죄송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은 예수님한테. 응? 왜?
꽃다고 씨는 이상한 씨를 만들어 놔가지고, 네? 이스마엘의 씨가 아랍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지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쪽도 존경하고, 이삭의 씨가 유대인이잖아. 거기고, 우리는 또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러니까 온 세계가 아브라함은 다 좋아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다 그렇게 좋아해야 이 세계의 종교의 평화가 오는데 말이요. 이것이. 어쨌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버터플라이 이펙트, 믿음에 얼마나 많은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 놨냐, 그 말이에요. 하하, 그렇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요, 이게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간 인류 가운데 아무도 못한 일을 딱 혼자 해낸 게 저 야곱인데, 그게 뭐냐면은 뱃속에 삼촌은 있어도 뱃속에 형은 없는 거예요. 시작. 이런 말을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큰딸이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낳았어. 큰딸로.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아기 낳기 시작하고 우리 외할머니도 아기 낳기 시작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난 우리 외삼촌이 우리 엄마가 난 우리 큰누나하고 한 살 차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한 명만 더 낳았으면 우리 누나가 삼촌보다 더, 나이를 더 먹을 뻔했어.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섯, 여덟씩 나니까 큰딸 시집 가가지고 애기 나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때가 애기 나갔다 오니까 같이 났어. 딸하고 엄마하고. 요즘은 이제 하나 둘 나니까 이게 상당히 잘, 옛날에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큰 누나하고 외삼촌하고 한 살 차이란 말이야, 한 살 차이. 예. 그러니까 한 살 차이인데 삼촌이요. 하나만 더 났으면. 우리 딸이 30여 나이가. 그런데 우리 딸보다 훨씬 어린 것들이 나보고 오빠 오빠 그러네. 나 이거 참 내가 이거 왜 난 계속 우리 아버지도 큰아들, 우리 엄마도 큰딸, 나도 큰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촌수가 영 이게 끝발이 안 서, 이게 이 촌수가.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딸보다 어린 것이 나보고 오빠 오빠 오빠네 오빠네 오빠네. 그러니까 기분은 좋다, 오빠라니까. 근데 좀 창피하더라고. 뭔 말 이해가 되죠? 삼촌은 바뀌어요. 어려도 삼촌이 있어서 뱃속에. 그러나 형은 없어. 먼저 나온 게 형이니까. 그 역사 속에 할 수도 없는 장자의 축복을 뒤바꿔 놓은 게 야곱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대단한 사람, 이 야곱이. 거기서 열두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딱 세워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이 받은 축복이 열두 아들에 딱 해서 열두 지파를 딱 만드는다. 야곱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 축복의 어떤 지파의 형성을 딱 해놓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장대하리라. 자,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이놈이 저 엄마 닮아가지고 이뻐요. 저 엄마 닮아가지고. 그런데 이 야곱은 부인이 4명이란 말이에요. 부인이. 근데 참 이게 살아보면 희한한 게, 그 죽어도 괜찮을 여자는 안 죽고 말이요. 어째 죽으면 안 될 여자가 죽어. 하, 이거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거 슬프지. 하고 나이라, 나이라, 나이라.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요셉이 저 엄마 닮았어. 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자식을 보면서 마누라를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중앙시장 가면 골라, 골라, 골라 이런 거 사 입히고, 야곱, 요셉만 메이커 옷을 입혔다, 그 말이요. 그러면 형제들이, 그래, 요셉은 엄마가 안 계시니까 아빠가 특별히 사랑해주는,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시키면 뭐, 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은 20에 팔아버리죠. 그런 허진 곤욕 속에서 이 요셉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습니다. 저 한 사람이. 에? 저 한 사람이 갖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자기 가족 75인을 불러 올려다가, 그 뭐냐면 나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나무가 별거 다 가르쳐 주네.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뭐가 맺혀? 열매가. 그 열매 속에 뭐가 있어? 씨. 그러면 이 씨를 다시 심어가지고 이 열매를 만드는데 이 나무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놀라운 건 감나무 같은 경우는 감 씨를 심으면 감이 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 에? 이봐, 여러분 아는 게 뭐요? 나 진짜 대책이 없네. 고요미라고 감이 없단 말이야. 먹지도 못하는 게 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고요미나무가 자랄 때 이거를 자르고 이 감 가지를 여기다가 끼우는 걸 뭐라고 그래? 삽목이라고 그래. 삽목. 에. 그러면 이 뿌리에서 열매를 그 영양을 받아서 이 감나무 가지가 자라는 거야.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냐? 이제 그건 나무마다 특성이 다른데 어떤 나무는 여기를 껍질을 벗겨 이렇게 그만큼. 그러면 이제 껍질을 벗기면은 이놈이 영양이 여기를 못 가, 수분이 갖고 이놈이 죽어. 그러니까 여기를 이끼를 꼭 저 기부스 하듯이 사람 기부스 하듯이 이렇게 싸놔 이렇게 이끼를 갖고 물을 주면은 요 가지다 살려고 여기서 뭐를 내? 뿌리를 내. 그래가지고 커. 그러면 여기를 잘라다 심으면 금방 씨로 시작한 것보다 금방 좋은 나무가 생기지. 그걸 삽목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 삽목의 원리를 쓴 거야.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 어디요? 애굽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딴 데서 만들어 갖고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고센 땅에다가 요셉을 통해서 삽목하듯이 거기서 200만의 국가를 키워가지고 나라를 삽목으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그 말이요. 또한 놀래네. 아, 나 참. 아, 이거 놀라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국가를 태동시켜준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야. 한 사람으로 국가가 태동된다 그 말이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 자, 태동은 됐어요. 갖고 이제 고센 땅에 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어. 근데 아직 그건 국가요? 아니요. 아니야. 그냥 노예 집단이요. 이게 노예 집단. 그러니까 이 노예 집단을 데리고 나가서 뭐를 만들어야 돼? 국가를. 그때 쓴 사람이 모세야. 자, 근데 이제 모세는 갈등이 왔어. 갈등이. 그냥 내가 이대로 잘 살면 뭐가 되겠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 그 애굽의 왕으로 가냐? 민족의 지도자로 가냐? 갈등을 느낄 때 모세는 어느 길을 선택했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런 갈등이 올 때 세상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요, 이 목사님들 자녀들이요,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 에? 왜? 지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고, 지 아버지 힘든 것 보고,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냥 안 하려고 그래. 그거 내가 한 방에 그냥 목사를 그냥 만드는 노하우가 있어, 내가. 그래서요, 난 그런 거 보면 진짜 난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목사지만 우리 집사람도 목사잖아요. 또 우리 딸도 전도사야. 우리 아들도 전도사고, 우리 딸도 이제 좀 있으면 안수받고, 우리 아들도 좀 있으면 안수받고, 우리 집은 이제 내 식구가 다 목사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를 얻어왔는데 어떻게 목사를 못 얻고 의사를 얻어왔어요. 갖고 지금 내가 기도 중에 저것도 어떻게 목사로 만드는가.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를 얻어오면 그냥 며느리가 아니고 이것도 뭘 만드는 거네. 목사로. 왜?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할게 목사고, 여자는 할게 목사고, 남자는 할게 목사고, 여자는 할게 사모야. 내가 보니까. 왜? 어차피 밥 새끼는 먹는다는 거지. 여러분도 밥 새끼를 먹지만 나도 밥 새끼를 먹어. 기왕에 밥 새끼 먹고 사는 인생이라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아멘? 그냥 그건 내가 받은 은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파트로 일하고 우리는 훌로 이러잖아. 여러분은 봉사하고 우리는 프로페셔널이잖아. 아주 그냥 프로로. 그러니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이 가깝어? 자, 그걸 내가 모세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 말이요. 이제 잘 들어봐요. 아유, 이런 얘기는 해주기도 아까운데. 자,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어요. 갖고 왕으로 가냐,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냐, 이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리 갔단 말이요. 근데 자, 그럼 봐봐요. 가정으로 왕으로 갔으면 모세가 생수를 마셨겠지. 왕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반석에서 물을 빼먹어.
그 물이 그 물보다 못하지 않다. 어떤 물이 닦았어? 제주생수가 닦았어? 반석을 쳐서 빼먹는 물이 닦았어? 그거는 그 물이 좋다는 건 선전에서 나왔어. 몇 미터를 뚫고 안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치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물은 뭐를 뚫고 나와야 된다? 안반. 그거 모세가 빼먹었어. 자,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산의 진미를 먹었겠지. 그러나 이리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산의 진미보다 절대 맛이 못하지 않다. 왜? 만나라는 게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꿀 섞은 과자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꿀꽈배기더만. 자,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홍해바다를 보드 타고 다녔겠지. 보드 타고. 그지?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라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잖아. 그러면 바다를 배 타고 가는 게 낫겠어? 가르고 걸어가는 게 낫겠어? 여러분, 내가 단언컨대 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 쭉 있는데 내가 단언컨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지 아무리 지가 공부를 잘하고 지 아무리 지가 성공하고 지 아무리 지가 출세하고 지 아무리 지가 잘 살아도 나같이 희한한 이런 재밌는 간증은 없어. 할렐루야. 네. 왜? 저들은 세상 간증만 있지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간증을 갖고 산다. 우리 친구 동창 중에 이렇게 많은 이 판교에 똑순이들을 앉혀놓고 강의하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했냐? No. 나보다 잘한 애들 엄청 많아. 그 잘한 애들 판사하고 검사하고 그랬어. 그래봤죠? 판사하고 검사가 뭐야? 맨날 죄인들 얘기 듣다가 그냥 징역 3년. 맨날 죄인들 얘기 듣다가 징역 5년. 그거요? 걔는 일과가. 그게 뭐요? 어? 내 친구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의사 돼가지고 맨날 아이고 선생님 나 죽었어요. 우리 약 먹이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나는 걔들보다 공부를 못했어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끼리 모여서. 모세가 이리 갔으면 왕으로 갔으면 몇 살이나 살았을까? 70 못 넘깁니다. 이리 가니까 120살. 그럼 이리 가면 천국 갔겠어요? 간다고 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리 가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왔을 때 모세 오고 엘리야 오고 응? 예수님 오고 세상에 대화 나누잖아. 봐요. 세상도 아름답고 오래 살고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왕으로 가야 되겠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 자식들 다 이리 보내란 말이에요. 응? 아시겠어요?